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의 인터뷰 진행을 맡은 재외동포 교육 담당관실의 조수원입니다. 오늘은 교육부 국제협력관실의 2021년 업무 계획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교육부의 국제협력 업무를 총괄하시는 최은희 국장님을 모시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부 국제협력관 최은희입니다. 작년 한 해 정말 누고 많으셨습니다. 올해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일상이 회복되고 보다 나은 미래가 열리는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국장님, 인터뷰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 부서에 대한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교육부에도 국제부서가 따로 있었나? 이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은 교육부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 부처에 국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교육부 국제협력관실은 한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교육 부문에서도 그 역할을 다하고 국가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우수 인재 유치, 개발도상국 교육 지원, 재외동포 교육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 교육 부분에 있어서 국내를 넘어 전 세계와 소통하는 창구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작년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국제부서는 특히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작년 초쯤이었나요?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해서 연일 보도가 되었었고, 우리나라보다 코로나 상황이 심각한 나라에 있는 우리 한국 학생들의 보호와 교육도 쉽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은 정말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학교 현장,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업을 해서 입국 단계별로 유학생 보호 관리 체계를 마련할 수 있었고, 제외 한국 학교도 원격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중단 없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컸지만 극복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아, 그러면 위기 속에서 기회를 발견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아, 그렇다면 올해의 국제협력 여건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먼저 국가 간 이동은 제한되었지만 코로나19라는 공동의 위기가 지속되다 보니 역설적으로 국제적 협력과 연대가 더 중요해졌다고 하겠습니다. 일례로 작년에는 G20 교육장관 회의가 두 번이나 개최되었고, 우리나라가 전국 단위로 온라인 개학을 한 사례에 대해서 세계 각국이 공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협력 방식도 온라인을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협력 국가도 선진국 위주에서 발전 잠재력이 큰 인도, 아세안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격의 신장과 한류의 영향으로 우리 한국어와 한국 교육에 대한 해외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이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올해 2021년도에는 어떠한 업무를 계획하고 계시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작년 경험을 토대로 위기에 더 철저하게 대응하면서도 미래를 차근차근 준비하기 위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4대 중점 과제를 설정했습니다. 그럼 하나씩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과제부터 설명해 주세요. 네, 우선 말씀드린 대로 국제적인 협력과 공조가 더욱 중요해진 만큼 우리 교육부도 국제 무대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합니다. 올해도 G20 교육장관 회의, 한일중 교육장관 회의 등 굵직한 회의가 예정되어 있고요. 유네스코, OECD 등 국제기구와 협력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는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나누는 차원을 넘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 교육을 준비하기 위해서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 정책을 소개하고
전 세계적인 공동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교육 격차 해소, 유아국 교육, 평생교육 등의 분야에서 협력 의제를 선도적으로 발굴하여 국제 공동 연구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내외 전문기관과 함께 협력하여 시너지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과제로 넘어가 볼게요. 둘째로 국제화를 통해 우리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우선 대학이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외 석학과의 공동연구, 해외 우수대학과의 공동학위과정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지원하고 정부 초청 장학사업을 통해 석박사급 우수 인재를 초청하는 등 국내외 교육 연구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국장님, 올해도 코로나 상황상 현지 방문이나 교류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뒷받침을 더 촘촘하게 해야 합니다. 이미 원격 수업 관련된 규제는 대폭 완화했고 온라인으로만 운영되는 공동학위과정 운영을 허용하는 등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대학의 국제화 역량 인증 제도를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여 개편하고 대학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우수 모델을 발굴해서 관심 있고 역량 있는 대학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최근에 K-POP 그리고 K-방역 등 우리나라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정말 뜨거운데요. 더 나아가서 K-에듀, 교육 한류를 확산하시겠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이런 내용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해외 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한국학 연구도 발전 단계별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의 경험을 토대로 개도국에서도 여건에 맞는 원격 교육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국제협력 선도대학 사업을 통해 국내 대학이 자신의 강점 분야에서 개도국 대학의 학과 개설을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해외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한국어 교육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언어를 배우고자 하는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교육적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미래에 우리 대학이 준비된 인재를 확보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어의 위상을 높이는 데 보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2020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 1,600개가 넘는 학교에서 한국어반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한국어를 도입하길 원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올해는 범용 한국어 교재를 개발하고 해외 우수대학과 협력하여 현지 한국어 교원을 양성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한국어 능력시험 토픽 들어보셨나요? 네. 네, 토픽을 23년도까지 IBT 기반으로 바꿔서 세계 어디서나 보다 자주 편리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와, 멋지네요. 세계인들이 K-POP을 넘어 정규학교, 제도권에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모습, 와, 생각만 해도 자랑스럽고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 마지막 과제도 소개해 주시죠. 우리 해외에는 재외동포가 많잖아요. 그러면 재외동포 자녀의 교육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재외동포 자녀가 민족 정체성을 갖춘 인재로 성장한다면 한국과 현지 국가와의 가교로서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중국, 동남아, 중동, 남미 등 세계 각지에 한국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타국에 살면서도 우리 한국 학교를 선택한 재외동포 자녀들이 자긍심을 갖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오고 있는데요. 올해도 작년에 이어 중단 없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학교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나 원격 수업이라든지 온 오프라인 융합 수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특히 한국 학교는 거리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온라인 교육을 잘 활용하여 위기 대응뿐만 아니라
미래 교육을 열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운영한 실시간 쌍방향 원격 수업 경험을 살려서 온라인 공동 교육 과정을 새롭게 도입하고자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너무 아쉬워요. 이제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하시고 싶으신 말씀 혹시 있으실까요? 네, 여러분. 이상으로 저희 국제협력관실 올해의 중점 추진 과제를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교육부 국제협력관 직원 모두는 교육 현장과 소통하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면서 진정성을 가지고 성실하게 말씀드린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제 한국이 국격에 맞게 교육 분야 국제협력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하여 세계와 함께 발전하고 한국의 위상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최은희 국장님과 함께한 교육부 국제협력관실의 2021년 업무계획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